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어제는 120명을 넘었는데 오늘은 120명이 안 되네요. 네, 우리 재직들 또 하나님 앞에 일하고 쓰임받는 사역자들, 양육반에 있는 성도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 새로운 기도의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새벽에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고 또 우리가 새벽형 인간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서로에게 격려함이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든 신앙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종교가 되고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되고 그리고 매너리즘이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전국에는 하나도 힘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지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뜨겁게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의 진정한 손과 발이 되어서 기능인이 아니고 진정인이 되는 구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연모하고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갈망의 사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고 호모 루덴스도 아니고 호모 대시대로 갈망하는 인간,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차 있느냐, 아마도 그런 때도 잠깐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대는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코 다른 종교인이 제일 많았을 때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들은 형식과 요식행위에 가득 차 있었고 냉소적이고 피리를 불어도 잔치꾼들이 피리를 부르고 흥을 돋가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어김없이 사모하였고 반응하였고 주위에서 비웃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조차 비웃는 일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채워졌습니다. 저희들은 그 반열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룹들이 자기들의 관행과 타성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관계 모임으로 주저앉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진정어린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깨어있고 밀리지 않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다는 말을 우리가 요즘 말로 조금 경박하게 표현하자면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내의 말을 식탁머리에서 듣는 남편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밀리는 거예요. 건성건성
아내가 얘기하다가 그만둬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익숙해진 아내는 그냥 습관처럼 끝까지 혼자 얘기해버리고 남편은 그냥 안 듣고 넘어가버리는 그래 그래 아까 뭐라고 그랬지? 밀리지 않는 거죠. 경청하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 대표 기도할 때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뭐 기도가 그거지 뭐. 예. 그 다음 순서 맡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생각하고 있고 예. 스텝으로 쓰임받는 교역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밀리는 거죠. 예. 설사 돌아다닐 일이 있어도 예. 미디어 팀, 음향 팀 전부 다 예.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있고 그거 다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다니면서도 아멘하고 봉헌위원들이 서서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아멘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실어서 에이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의 자리에 서 있어도 구도자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여인은 옷자락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도 하늘의 사다리를 보는 것이에요. 예,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20년 됐으니까 아유 당신도 엄청 타성해져졌겠네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이나 아내 요즘 세상에 누가 순애보가 있겠느냐. 그러나 가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떠났을 때에 정말 그리워하고 물론 그렇게 눈물에 늘 젖어 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데도 마음에 사무치고 그립고 또 그 순간들을 다 생각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지만 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는 걸 보고 우리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겨운 파트너십이 이제 짐 벗었다. 뭐 쓰라린 경험, 좋은 일도 있었지만 됐어 이제는. 개눅.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또 좋았던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당신은 내 처음과 마지막이었어.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란 그런 거죠. 기계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내 자리에서 컴퓨터 켜놓고 20, 30년 일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인격적인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새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젖어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함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배를 만 번을 드린들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밀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언제 자분자분 인생에서 앞으로 몇 번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 묵상집 하면서 두 번째거든요. 몇 번이나 더 있겠습니까? 100만 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너 번인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코로나가 오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도 있고 그래서 생명말씀 넘어갈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함이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빛, 무심한 눈길 하지 말고요. 예. 그리고 소리 없이 돌아서서 하품하고 지겨워하지 않고요. 예.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을 담아드려서 주님 앞에.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CBMC 가서 이번에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회사 CEO가 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되게 장로님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 부살렐 얘기를 한 장로님이 계세요. 부살렐을 부살렐이라고 썼던데 그러면서 아 여러분은 이런 이름은 성경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부살렐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묵상집 교재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세요? 부살렐이 누군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네. 성막을 짓는데 쓰임받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네. 말씀을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로 묵상하는 분들은 뭐 그 중요한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몰라요? 예? 드로아에서 바울이 성령을 만나고 마게도냐 사람을 들은 그런 이야기를 몰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게 담고 사는 사람들이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절박함을 여러분이 몰라요? 그리고 그 환희를 몰라요? 그냥 졸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네?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해요. 나는 저런 팁 싫어. 그냥 지겨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이 감격이고 눈물겹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서로 다른 캐릭터와 전혀 다른 삶의 배경과 그리고 염색체가 다른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받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아서 눈물겹고 그래서 100번 만나면 100번 반가워하고 1000번 만나면 1000번 인사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닌가요? 예, 정주지 않으리라 유행가 가사죠 그건요. 여기에서 만나고 헤어지면 뭐 그냥 그럴 뿐인데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그만이야. 우리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에서 밀리지 않고 눈빛에서 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 발치에서도 내가 레이저를 쏴서 그래요. 나 여기 있어요. 반가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한마음 깨우는 성도들이 예, 그런 뭔가 달라, 이게는 뭔가.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AI로 된 로봇이라면요. 뭔가 다를 거예요, 그죠? 뭔가 다를 거예요.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고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다면 그런 점 하나하나가 다를 거예요.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할 사람을 찾지 못하겠고 내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겠고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을 찾지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행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이야기들을 보세요. 마태복음의 1071절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 생명의 대열이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서 뭔가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기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뭔가 전조와 조짐과 그리고 성령의 기운이 그 가운데 깔리고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의 기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절망했어요. 그런 일 없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인내심을 갖고 인생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살지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기치 않은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 저 사람 너무 시리어스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아, 뭔가 고리타분해 뭔가 자기 원칙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율법주의고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근거리고 깨어있지만 그러나 늘 새로운 밀리지 않는 예배에 밀리지 않고 말씀에 밀리지 않고 기도에 밀리지 않고 순간순간 그러면 엄청 피곤할 것 같지만 피곤한 게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다 100% 누리는 거죠 100% 누리는 거야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00%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왕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 그렇죠 오래된 장로님처럼 뭐 장로님이 어쨌다는 게 뭐 제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예, 오래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냥 무조건 돋보기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예, 그래도 다 들었어 예,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까 나이탓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죠 네. 그 나이 되면 다 그렇게 무심해지는 거야 아니 무심해지지 않습니다 식욕 떨어지지 않고요 네. 좋은 것 생각하는 거 떨어지지 않고 네. 이동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40일을 하나 그리고 30일만 하고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뭔가 천사가 된 것 같나요? 신령해진 것 같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어요. 30일을 굶어도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욕망은 성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욕망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예, 30일을 굶어도 인간에게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 그런 법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도 뭐 예수 30년 믿어서 예, 사라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뭐 목사 된 지 40년, 장로 된 지 50년이면 그게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진다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 수태고지 얘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에게 대한 수태고지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처녀 마리아에게 예, 10대 소녀에게 우리나라도 예,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예, 구한 말 또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초기 예, 그때만 해도 아니죠 식민지 초기도 아니고 20세기 예, 초중반까지도 14살, 처자가 14살 넘어서 결혼을 못하면 그것은 하자가 있다고 여겨졌던 시절이죠. 그래서 14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6살이면 관연한 처녀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결혼을 못한다면 뭔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도 틴에이저, 소녀였을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뿌리, 다윗의 뿌리 있지만 다윗의 뿌리 엿받고 먹고 싶어도 엿 한 개도 안 주는 그 정도로 몰락한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다윗의 후손 다 웃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사투리를 사람들이 멸시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할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촌스러운 발음과 그 슬랭과 이상한 표현으로 그 말하는 뭔가 하층 계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저렇게 뚜렷하게 말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그들이 그렇게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영락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차피 그들은 디아스포라 인생이지요. 그런 그녀가 이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은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부와 신랑의 가족이 모여서 서로 약속,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게 약혼식이죠. 그리고 신부의 값을 신랑이 지불합니다. 돈으로 지불하는 거죠. 지참금.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이 보증이 되어야 했고,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법은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보통 결혼식 1년 전에,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성적인 불륜이나 외도가 있다면 그건 간음 행위였고요. 결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거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고 순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어떤 경건함과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희귀종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 갈수록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윗의 뿌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650년 전에 주셨다. 저도 웃고 싶습니다. 65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대. 650년 후에 여러분 650년 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여러분이 자손에 낳을 거다. 재밌으세요? 한 개도 재미없으시죠? 650년? 6일 후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650년. 아무도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 있고 율법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나면 순결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물론 그 율법은 무력화됐어요. 아무도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귀종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적어도 그들도 죄인임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요. 한국 교회사 초기에 보면은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정말 장돌뱅이고 홍삼장사이고 또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들 안에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천리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 남겨두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뿌리들을 우리 안에 두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셉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파혼하기로. 이것도 이혼이에요. 왜냐하면 약혼은 분명히 결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죠.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그 여자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깨뜨리고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평생의 좋은 글씨와 그리고 수치가 따라올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체면이 상하니까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여인에게는 소리 없는 수치를 심어줄 겁니다. 소리 없는 수치를 심어주고 네 책임이야. 그리고 손 떨고 그만두는 것인데 요셉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하기 때문에 예, 그 죄에 대해서 자기는 같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깊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거기다 추가로 22절 마태복음은 22절 23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인류 역사상 처음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예, 이제 근대 정신에 세례를 받은 목사, 신학자, 성경학자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을 겁니다.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안 믿을 거예요.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교회 전통이고 그리고 교회의 신조이고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정말 그렇게 믿느냐, 그러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격적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유럽도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거예요. 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동정녀 탄생이 없다면 그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요셉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세 가지 뜻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삶의 목적이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뭐냐면요 그의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예. 그의 정체성이 되는 이름을 주셨어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숨모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쪽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건 함께 있는 거 아니죠.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반짝반짝 적극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밀리지 않고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있는 거, 함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애 손 잡고 있는데 남처럼 있어요? 옆집 아줌마처럼. 물 먹고 싶어? 그래, 아줌마가 좀 이따 줄게. 엄마는 그렇게 안 하죠. 금방 먹었잖아. 아줌마는 그렇게 말 못해요. 물 먹고 싶어? 그래.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그럼 애가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하죠.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어쩌다가 옆에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은 같이 깨어있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스파게티 여기 묻어 있으면 가가지고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네. 아유, 안 쳐다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아, 내가 뭐 그랬다가 또 괜히 또 무슨 구설을 받으려고 그냥.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고개 숙이고 한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다가. 그리고 아, 저는요 좀 약속이 있어서 미리 가봐요. 약속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대낮에. 근데 아, 저는요 잠깐 가겠습니다. 그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지. 하지만 적어도 임마누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같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같이 나란히. 네? 선반 위에 뭐가 나란히. 대돌 위에 신발이 나란히. 같은 식구, 같은 운명,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친구 아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깨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내 주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 가신 것이니 그분이 우리 주를 위하여 싸우시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깨우쳐주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위하여 대신 싸우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피를 묻히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시지 않느냐.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예수님도 결혼도 안 하시고,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이죠. 우리를 채우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혈육이 되셨고 형제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약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의 생의 목적, 목적이 있는 이름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주사를 놔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책을 읽어서 세뇌를 시켜서 뇌세포를 바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뇌가 기능하지 않아도, 치매에 걸려도, 그 다음에 뇌사 상태에 이르러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 또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또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예언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이름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피를 다시 돌게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